안녕하세요.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한진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과학 이야기를 공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운동,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분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 신체 활동?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운동은 뭐고 신체 활동은 뭐지?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들 하나 이상의 체력 구성 요소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화하고 조직화되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 신체적인 움직임을 우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는 무조건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우리 휴식할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 우리는 신체 활동 또는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좁은 의미의 신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책 읽고 또 우리 이쁜 강아지랑 산책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체조를 하고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등등의 중등도의 그런 신체 활동.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운동, 줄넘기를 하고 또 체육관 가서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텐을 치고 하는 그런 고강도의 신체적 활동, 신체 활동이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요즘 뭐 TV를 보시거나 신문에 나오거나 또 여러 교과서에 나오면 그죠? 이 신체 활동만 하더라도 매우 어메이징, 놀라운 그런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사가 증가되고 또 엔돌핀도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근육의 힘도 좋아지고 몸무게 빠지고 또 공부도 잘 된다 그러고요. 또 면역력도 강화된다 그러고 폐기능도 좋아지고 심장기능도 좋아지고 등등 이렇게 신체 활동만 했을 뿐인데 온몸에 그런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고는 다들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어떻게 이 운동 또는 신체 활동이 우리 온몸에 그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 온 전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요 심장에 대한 좋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은 요 심장병을 막아주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미스테리, 요 운동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어떠한 분자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병을 예방하고 또 심장에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지금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운동으로 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이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하시면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또 우리 체육관 가서 하는 저항성 운동 언에어로빅 엑서사이즈로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로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달리기처럼 산소를 사용하는 그런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심장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항성 운동을 한 게 좋을까요? 이것도 미스테리다, 그죠? 그래서 요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매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준 교수님이 요 쥐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하나는 유산소 운동, 요 트레드밀을 가지고 요 지금 당뇨병지예요. 당뇨병지는 당뇨병이 걸리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요 당뇨병지를 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고 또 사다리를 올라가게 해서 우리 사람과 그런 저항성 운동하고 유사한 이런 운동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이 심장에 좋을까요? 저항성 운동이 더 좋을까요? 답은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하든 또 저항성 운동을 하든 심장의 기능은 전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한 실험 결과는 유산소를 하든 저항성 운동을 하든 심장 기능을 전부 좋게 하였습니다. 이 운동 저 운동 따지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아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이거는 지금 구글맵이네요. 자 이거는 무슨 지도일까요? 저 미국에 보니까 여기 뭐 보스턴, 워싱턴, 뉴욕 이런 데 점들 빨간 점들이 많네요. 또 유럽 지도들 보면 여기 뭐 파리, 뭐 런던, 뭐 큰 도시들의 막 점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고 이 무슨 지도일까요? 힌트! 그럼 우리나라하고 요 아시아 지역 한번 볼게요. 야 일본에도 요 많고 중국에도 요 많고 또 우리 한국에도 몇 개가 있네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예,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장 세포를 볼까요? 여기 보시는 요 세포는 심장 세포입니다. 그 격자 모양의 이 격자가 다 모여 있죠. 우리 여기 지도에 원자력 발전소의 지도처럼 요 격자 모양을 보면은 요 격자 하나하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또 학대 보면 요 격자 하나하나가 전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자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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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미토콘드리아. 요 심장 세포 아니거든요. 그럼 심장은 뭐예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덩어리입니다. 그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은 뛰니까 박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는 근본적으로 우리 세포에 에너지 ATP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미토콘드리아 덩어리다. 덩어리다. 자, 또 여러분들 벌써 오래됐네요. 후쿠시마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었잖아요. 그럼 요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만 피해를 입고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방사능 낙진이 24시간 거의 이틀 안에 거의 미국까지 전달됐어요. 우리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요 원자력 발전소에 이거는 우리들한테 매우 좋은 에너지를 주지만은 또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손상을 입으면은 요 자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 이웃나라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세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요. 그럼 우리 몸에 심장세포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심장세포예요. 요 보시면 심장세포를 보고 계세요. 그 여기 한국이고 여기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예요. 그 여기에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을 일으켜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발. 자, 폭발하면 요 노란색이 이렇게 파랗게 돼요.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원자 발전소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손상을 입어요. 피해를 입어요. 그렇죠? 이게 피해를 받고 또 복구를 했다가 또 피해를 받다가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 세포는 죽습니다. 세포가 죽는다면 지구는 멸망한다. 또 세포가 죽으면 심장세포가 죽으면 심장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한국에 밤에 불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도 공급하고 또 KTX도 이렇게 가게 하고 하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걸 잘못 관리해서 폭발하거나 하면은 우리 인간한테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세포 속의 원자력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가진 심장 세포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요, 세포는 죽습니다. 죽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잘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세포가 손상되면 심장 기능은 떨어지고 심장병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을 하더라도 모두 심장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할까요? 그래서 심장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볼게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여러분 당뇨병 쥐 심장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깨져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죠? 깨져 있어서 심장의 본연의 임무인 에너지를 못 만들겠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또 저항성 운동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심장의 미토콘드리아들이 회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왜 운동을 하면은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가? 그 중간에 열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아지는 그런 기전을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단백질 변화를 운동 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만 가지의 단백질들이 운동 후에 변했어요. 이 수만 가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힘을 빌려가지고 운동 후에 심장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그걸 또 주의 깊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많은 단백질들을 최상위에서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었어요. 그게 AMPK라는 거였어요. 와, 이제 점점 그런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열쇠가 자꾸 찾아지고 있다, 그죠? 그럼 AMPK는 뭔가요? AMPK는 이제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ATP. 그럼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쓰니까 ATP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AMP가 자꾸 올라가요. 요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단백질이 AMPK입니다. 그래서 요 AMPK가 요 운동을 센서하는 가장 최상위 단백질이고 요 AMPK는 여러분들 요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만들고 또 아까 우리 당뇨병 모델에서 봤듯이 손상받은 미토콘드리아를 없애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게 해요. 또 박혈중에서 포도당도 많이 세포 속으로 받아들여서 더 ATP를 만들게 하고 또 지방성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ATP를 잘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운동을 하면 요 AMPK가 증가해서 활성이 증가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게 하고 전반적인 세포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생각했던 거 전신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 운동 후에 변화되던 심장 단백질 또 주의 깊게 봤어요. 가장 많이 변하는 단백질들 봤더니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단백질, 지방 대사와 관련된 단백질, 또 단백질을 기능을 조금 조금씩 변형시키는 단백질들이 주로 변했어요. 뭐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요. 근데 요 세 가지 주요 단백질들은 어떤 단백질들인가?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이었어요. 너무 재밌죠? 예. 그래서 요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쥐를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켜서 심장, 간, 뇌, 브레인, 골격근을 채취해서 그 각각의 미토콘드리아를 뽑아낸 다음에 단백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운동 후에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변화를 봤어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다 미토콘드리아인데 뭐 똑같지 않을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보세요. 뇌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변화, 심장 변화, 골격근 미토콘드리아 변화, 간 미토콘드리아 변화 다 달라요. 조직의 각 조직마다 운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은 다 달랐어요. 이 초록색은 단백질 발현이 떨어지는 거, 빨간색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좀 더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분석해 볼게요. 보세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본연의 임무, 에너지, ATP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관련된 단백질이 요 밑에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뇌든 심장이든 골격근이든 간이든 공이 운동에 의해서 다 증가가 돼요. 활성이 증가돼요. 플러스 보세요. 왜 운동을 하면 왜 다 각 장기마다 좋을까? 요 뇌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만 변하고 심장만 변하고 골격근만 변하고 간만 변해요. 그래서 간은 보니까 소화와 관련된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 또 골격근은 운동, 심장도 마찬가지. 또 뇌 같은 경우는 세포나 또 세포의 발달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이 다 증가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왜 운동을 하면 공부를 잘해지는지 이거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또 심장이 왜 좋아지는지, 골격근이 왜 좋아지는지, 또 간이 왜 좋아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의 변화를 보니까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했더니 온 전신에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좀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의 변화를 보니까 약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아직도 왜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나요? 답하세요 하면 이겁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운동을 하면 왜 좋은가? 미스테리 풀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요 올해 나왔죠. 올해 논문에 앞으로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시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운동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요 골격근이 수축을 하고요. 또 심장 박동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골격근도 마찬가지고 심장 근육에서 근육 안에 있는 마이크로 RNA 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엑소점을 통해서 셀 밖으로 혈액을 통해서 전체 혈액을 통해서 전 장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RNA 또 단백질들이 요 혈중을 통해서 다 퍼져서 인체 장기간 근육 골격근 또 심장하고 모든 장기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미스테리 운동에
그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분자 기전은 요 엑소솜 속에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어떤 특정 마이크로 RNA 프로테인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동물 실험도 하고 또 여러 어린이나 또 성인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혈액도 보고 또 지방세포, 골격근, 심장은 뗄 게 없다 그죠. 하지만 또 동물에서는 브레인도 뗄 수 있고 심장도 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종류의 장기에서 유전자 변화도 보고 단백질 변화도 보고 대사체 변화도 보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자 기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잖아요. 올해 우리 전 세계 시민들께 운동과학자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몇 년 이내에 우리 또 경안바이오 요 캠프에서 여러분들하고 또다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다고 너무 바쁘시죠?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 하면서도 여러분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요? 지금 슬라이드 두 장 남았어요. 요거 딱 졸지 말고 요거 두 장만 딱 보고 끝내도록 해요. 자, 이거는 한진 교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스포츠 의학회하고 심장협회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하는 바빠도 자 일주일에 5일 30분 정도의 이렇게 달리기 정도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시고요. 만약에 5일은 너무 길다 그럼 3일만 하고 싶다 하면 20분 정도 고강도 매우 숨가쁘게 운동을 하시고요. 또 중강도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30분 정도 되도록 하시고 또 역기드는 지구리 항상 유지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공부도 잘하고 해피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한진이었습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 good friend.